네, 바로 삼성중공업이 오늘 수급 특징주가 되겠습니다. 12월 초부터 외국인의 순매수력이 정말 또 대단했죠. 7일 기점으로 10일 거래를 연속으로 붙어줬고요. 또 그 이후에도 4거래를 제외하고는 오늘까지도 대량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수급 모멘텀이 뭘까요? 함께 또 알아보도록 하죠. 네, 오늘까지도요,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붙습니다. 3거래일 연속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선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잇따른 수주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다는 것이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전 세계의 물량을 싹쓸이 해온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지금 현재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또 친환경 선박에 대한 EU의 규제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진짜 수주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고 있는. 는데 우리가 이제 이 수주 소식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수주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작년도에 수주 단가는 어느 이분점을 넘어선 상황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저가 수주 물량도 이제 다 인도가 끝났고 그 이후로 수주한 것은 이익이 남는 단계고 지금은 선별적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 조선업계가 을이 아닌 갑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또 대주주와 관련된 건데 현대중공업 그룹주들이 아무래도 제일 우수하겠죠. 예. 우리나라라든지 전 세계 지배력이 나는데 근데 왜 삼성중공업을 살까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저도 모르겠어요. 현대중공업 계열사에서 현대중공업이 배를 수주했다라고 하면 한국조선해양을 사야 됩니까? 현대중공업 지주회사를 사야 됩니까? 현대중공업을 사야 됩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회사들이 상장이 돼가지고 예. 그럴 바에는 외국인들이 삼성중공업을 집중 타격을 하자. 하나로 몰겠다. 그러니까 현대는 이거를 뭐 몇 개를 사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현대중공업그룹이 뭐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욕을 많이 먹는 게 동일한 회사들을 너무 많이 상장시켜놨다라는 거. 이런 부분, 이건 논외로 치겠습니다. 더 이상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좀 악성 매물이라고 했었던 원유 시추선 같은 경우도 두 척 있다가 두 척을 다 매각을 했어요. 매각에 성공하면서 재고 자산을 다 떨어냈기 때문에 재무지표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점이 좀 부각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상당히 지금 현재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현대중공업 대비해서 좀 클린하다라는 느낌, 그다음에 독보적이다라는 느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외국인과 기관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이해관계가 복잡한 기업을 사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사는 것을 본다라면 삼성중공업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좀 사는 게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 2%대고 조선주도 흐름 오늘 굉장히 또 좋습니다. 이런 흐름들 속에서 이제 조선업계가 이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슈 작년부터 계속 이어졌는데요. 이게 예. 상당히 조금 어려운 게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이 재무제표가 한 2년 정도 수년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박을 수주해오면 이제 설계부터 시작해서 발주해서 철골 잡고 뭐 하는 단계에서 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리는데 이게 이제 돈이 나눠서 들어옵니다. 돈이 나눠서 들어오기 때문에 만들 때는 자기네 돈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인도할 때는 50%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를 만들 때는 자기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지금 후판 가격까지 지금 막 들썩들썩거리고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좀 늘어난 면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도된 선박들이 돈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저가 수주했던 부분들도 좀 일부 있었고 이번 포인트였었던 수주들이 들어오니까 결국 그렇게 재무제표가 썩 좋지 않습니다만 좋아질 거라고 얘기는 하네요. 근데 글쎄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 재무제표가 저도 한때는 되게 좋아했었던 주식이고 투자하기 편했었는데 이제는 뭐 가격이 워낙 들쑥날쑥해서 셈법이 좀 복잡해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너무 그렇게 많은 양을 집중 투자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분산 투자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